1위에 오늘 형성평가 나갔습니다. 파트 1과 2로 나눠가지고 50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해 보시라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100점 기준으로 우리가 좀 성취도를 보는 게 단기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가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점수 확인하시라고 했고요. 따로 설명드릴 건 없죠. 영영뜻 선생님들 확인하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요거 다 외우셔야 하는 것이고 주요 표현 요거의 의도 아시죠? 어떤 이유로 도치나 이게 동시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 그 시너님은 다 외우시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만 그냥 체크하려고 낸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뭐예요? grammatically correct하게 하는 것, 도치 부분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셔라라는 거죠. 우리가 쓸 일은 없는데 노티스를 하시라고 이런 이제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6번, 7번은 밑줄인데 그중에 이제 몇 개만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제를 그 복습 과제로 그 언더라인 파트 한 거를 1번부터 몇 번까지 다 쓰게 했잖아요. 그죠? 다써 보셨어요? 그게 패러프레이즈 연습이면서 리딩 연습이에요. 그 지시하는 것만 선생님들 다 아시고 그걸 패러프레이즈 한다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걸 정확히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답 확인하시고 뒤에서 같이 확인할게요. 그리고 단어도 50점 만점으로 해서 전체 100으로 해서 스터디 내에서 성취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이게 매 아리클을 이 지금 1번부터 이제 밑줄 친 거를 다 해나간다고 하시는 거는 뭐냐면 레퍼런스를 다 안다는 거예요. 커넥션을 다할줄 안다는 거예요. 그 지칭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압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쓰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제가 쓴 모범 답안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가지고 갭 찾아가지고 또 이제 카피라이팅도 해보시고 리라이팅도 해보시기 바래요. 몇 가지만 좀 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머리는 이제 커넥션들을 연결을 해주고 만약 요지를 연결해서 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인지를 한번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래요. 요약을 할 때는 요지를 잡았던 것 안에서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아리클을 하나 이제 꼼꼼하게 배우고 지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찾아보고 요약까지 해보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있는 구조와 뭐 단어와 뭐다 같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이것이 200%의 학습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업 1.5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있죠? 수업 자료, 학습 자료 1.5 학습 자료 옆에다 놓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지 보고 또 확인 학습 블랭크 있는 단어 있죠? 그거 이제 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올로지 영역이고요. 이거는 15년도 기출 미들 매니지먼트 나왔던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테인을 컨트롤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코노미스트의 발췌고요. 자, 제너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래미피케이션 요거 우리 결과라는 것 지난 시간에 동의해서 이제 확인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영역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고요. 진에 대한 것이라는 거 새로운 것이니까 뉴라는 단어에는 새롭게 발견된다는 게 있고 분명히 모든 글의 포커스는 뉴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가 나온다고 하면 꼭 이전 거와의 비교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리딩에 더 도움이 되십니다. 패스한 확인 학습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점. 다음 세대에 전승하다라고 할때 패스한. 자, 그리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밑줄들이 있습니다. 치세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볼땐 여기 12번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확실하게 영역도 보이고 해가지고 잘 쓰실 것 같은데 제일 챌린징한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해서 나중에 요걸 가지고 이해와 쓰기를 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단어 보시고 캘리브레이트 요런 단어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측정한다는 거예요. 측정하는데 하나 더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이 이러한 단어이다. 자, 그리고 요 이제 주제 영역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vocabulary를 조금 더 보충을 해본다면 fertilized egg 이게 수정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배아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게 수정란, 수정되는 거 우리 오전에 했습니다. 이제 컨텐츠가 또 일치하네, 그죠? 수정란,
그럼 이게 엠브리오가 배아예요. 피투스는 태아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페투스는요, 3개월이 넘어 9주부터는 태아로 봅니다. 그리고 8주까지는 배아예요. 그래서 얘는 동식물에 다 쓰여요. 식물도 배아라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유동물에만 태아가 쓰인다는 거.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제 바이올로지 관련해가지고 진 어쩌고 할 때 페투스를 쓰는데 어디로는 엠브로이로 쓰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틀리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재밌네. 처음부터 퀘스천이네. 토픽 바로 좋네요. 그죠? 토픽 뭐라고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definition of a gene인 거잖아요. 그죠? You might think. 그러면 요거에 대한 answer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 answer이 있는 것이 topic sentence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biologist. 자, 요거도 people에다 넣으실래요? scientist, biologist. 과학 people 중에서 과학 영역이면 scientist야. 그 중에서도 생물학 영역이야. 그래서 biologis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generalize 하면 또 뭐가 돼요? expert예요. 그러면 컨텍스트가 바이올로지 영역인 게 너무나 분명하면 그냥 엑스퍼트 써도 되는 거예요. 리서처에서 써도 되는 거고요. 자, work that one out. That one이 무엇입니까? definition of a gene인 거죠. 지금 다 밝혔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but that question is 이렇게나 세 번이나 얘기해 주면 알아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이것이 topic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이렇게나 반복되고 있다면 근데 이것이 slippery 하대요. 많이 나옵니다. tricky랑 똑같아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difficult 하다는 얘기예요.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뭐가? The question is difficult 하면 뭐예요? to answer이에요.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define 할지. The conventional answer 나오네. 우리가 answer를 찾고 있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나온 거예요. 엔서를 찾으면 요지를 찾는 거야. 근데 컨벤셔널 엔서를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지금까지의 올드한 엔서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게 있을 건데 먼저 컨벤셔널한 걸 먼저 가르쳐줬어요. A piece of DNA인데 얘는 올드 인포메이션이에요. That encodes the structure of particular protein. 이때 딱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인코드인 거죠. 바이올로지에서 중요한 것, 디피니션에서 찾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의 디피니션을 찾는다는 것은 이 디피니션은 뭘 찾는다는 거예요? 디피니션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뭘까요? 걔를 디파인 해보면 펑션이에요. 롤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DNA의 한쪽인데 역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인코드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Encode the structure of a particular protein 하는 것이 이 진의 역할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자, 프로테인은요. So created, 그렇게 만들어져서 create, make, form 다 되는 거죠. 형성되다. 여기서 so는 무엇인 거예요? A piece of DNA가 encode를 해서 그죠? 그렇게 되게 잡히는 내용이겠죠. run the body. 점배기 한번 보시죠. 이게 body를 어떻게 해요?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Run the body. 네 번째 점. 밑에다 썼네. 작동하다, 작동시키다, 기능하게 되다. 뭐 흘러가다, 운영하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좀 몸을 작동시키다. 우리 몸이 이제 단백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run the body.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인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genes. 진으로 다시 왔습니다. Genes, meanwhile, 그런 동안 gene은요, are passed on, 전승된대요. 이제 이렇게 수동태로 많이 쓰입니다. Passed on, in a sperm and egg to carry the whole process. 이 whole process는 뭔가요? 제가 문제 안 내놓긴 했지만. 앞에서 나온 process가 뭐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Encode에서 protein 만드는 거고.
프로틴, 그 다음에 문장이 프로틴으로 시작됐잖아요. 과정인 거예요. 그거의 결과문이 그 프로테인인 거고, 얘가 어떻게 해요? Run the body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인코딩에서 프로테인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Run the body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the whole process는 1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정확히 우리가 보고 간다면. 대충 가면 이거 이제 놓치고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꼼꼼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칭하는 건 다 찾아서 갑니다. 쓰지는 않더라도 읽을 때는 어쨌든 뭔지는 표시를 해놓고 가야 나중에 써야 할 때 쓸 거잖아요. 그죠? Next generation한테. 자, none, no니까 no one이죠. Not any of this. 여기서 this는 무엇입니까? 아유, 지시가 계속 나오네.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바이올로지 영역들은 계속 지시가 나와요.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론을 많이 다루는 지문일수록 지시를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겨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this는 뭐예요? 앞에를 다 가르친 거예요. one, two인 거예요. 아, one, two. 그리고 next generation으로 간다. 세 번째 것까지. 패선 된다는. 앞에 있는 거 전체가 다. 맞아. 프로세스 요 두 개. 그리고 요것이 후대에 전승된다는 거. 이거 전체. 다 맞는 말이야. But이 중요한 거죠. 아직도 우리는 topic sentences를 못 만났네. It is now clear. Now clear. 명확합니다. 자, now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왜? 이것은 뭐랑 컨트라스트 되니까? 컨벤셔널을 본 순간 우리는 뭐를 익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아, 컨벤셔널 말고 지금 말이야. Now는 new인 거죠. 그렇죠? 이전하고 컨트라스트 돼서. 그래서 컨벤셔널한 거 말고 새로 발견된 거 최근 거. 컨벤션은 과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익스펙트 했기 때문에 now 하니까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The reality가 지금인 거잖아요. 그죠? More complex. 말을 안 하네. More complex. 어떻게? Many genes. 주어 달라지신 거 보이십니까? Gene 중에서 many genes라고 해서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In transpires 가로치면 되고, do not encode proteins. Encode proteins 아까 1번이었었죠. 하는 것을 안 한대. 반대네, 그죠? 컨벤셔널한 지인의 역할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Instead 좋습니다. Instead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 되는 거잖아요. 이전 거랑 컨트라스트 되는 거잖아요. 컨트라스트 되는 뭐예요? 펑션이에요. 롤이에요. 아, 찾았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answer이 됩니다. They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many genes가 지금 topic이 되는 거예요. Conventional genes의 역할은 encoding protein인데, now clear한 현실상에서의 many genes는 regulate.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Which proteins are produced? 이것이 앞에서 1번에 하는 encode protein 하는 것, 그것을 컨트롤 하는 게 되는 거죠. 1번의 프로세스를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gulate가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단어라는 거 아시겠죠? 아이디어 쪽인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How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것이 앞으로 디벨롭 돼야 될 내용인 되겠죠. 기대되는 내용이겠죠. 궁금증을 풀어줄. These newly discovered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many genes가 정확하게 topic으로 얘기를 한다면 newly discovered gene이에요. Are sources. 여기서 이제 동해의 힘이 나옵니다. Sources of small pieces of RNA. Source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그죠? 메이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진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Small pieces of RNA인 마이크로 RNA를 만든대요. 얘를 만든대요. 됐습니까? Newly discovered new gene이 new genes. 얘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Micro RNA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럼 RNA는 molecule인데, 분자인데, molecule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디피니션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너럴라이즈해서 RNA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DNA에 관련되거나 결합된 것이에요. 그리고 생산이 돼요. 왜? 언제? When? 조건입니다. DNA가 엔자임 효소, RNA의 폴리머라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준비가 되면 생산을 해. 즉 DNA가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DNA랑 뉴 진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G는 a piece of DNA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죠? 여기 있죠? a piece of DNA라고 했죠? 그러니까 DNA의 한 피스가 뉴 진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DNA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 디피니션을 놓치면 안 돼. 처음에 디피니션 있었잖아요. 컨벤셔널하게는, 뭐죠? 지인이 뭐라고요? DNA 조각이라고요. 그러면 DNA가 있으면, 요거 이렇게 조각이 진즈야. 진즈가 쭉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컨벤셔널리 요런 진즈들은 인코딩 프로테인 했어요. 그죠?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진이 있네. 뉴 진스. 걔네들은 보니까 요만큼 많아. 얘네들을 보니까 얘는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애들이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다가 도표를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런 도식을 그리는 게 바이올로지 할 땐 도움이 돼요. 이해를 할 때. 근데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화살표로 다 해결을 해 놓으셔야 해요. 지문 안에서는. 그래서 얘는 컨벤셔널 진스. 얘는 뉴 진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요? RNA를 만들어. 근데 뉴 진스는 마이크로 RNA를 만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내용이 요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즈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 정도 해봅시다. 이 진즈는 encode protein을 하는 애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제 거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 쌤들이 정리하셔도 돼요. 이게 DNA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디피니션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디피니션은 알으라고 지금 준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금 헷갈리게 되죠. If 조건입니다. DNA가 프로틴 인코딩 진이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네모 만든 것 중에서 한쪽에 이쪽 왼쪽에 있는 거면 프로틴 인코딩 진이잖아요. 그러면 걔면 뭐 어쩌자고. 프로틴 인코딩 진이면 그래서 한쪽을 우리가 프로틴 인코딩 진으로 명명을 합니다. 컨벤셔널을 예로 할까? 프로테인 인코딩 진이라고 하면 컨벤셔널 한 것 쪽으로 인코드 하는 것, 인코드 스트럭처를 적어 프로테인 하는 것. The resulting DNA, resulting DNA, 자, result잖아요. 만들었어요. 누가요? 컨벤셔널 진즈가 뭐를 만들었어요? RNA를 만들었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Resulting DNA. 자, result랑 source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RNA가 acts. 이게 뭐야? function이에요. 역할이 뭐야? messenger야. taking. 자, 동시입니다. proteins plan. plan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intention이 있어요. to a place where proteins are made. 프로테인은 인코딩이란 얘기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림대로 하면 맞죠? 인코드 프로테인즈이잖아. 얘가 무엇을 갖고 있다? 플랜을 가지고 간다. 진에서. 그죠? RNA가 얘가 이 플랜과 메시지를 가지고 프로테인 만드는 곳에 가서 형성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여기까지의 이제 내용이에요. 자, 마이크로 RNA, 우리의 topic. 얘는 regulate 한대요. 나왔습니다. regulate 하는데 which proteins are produced 되었잖아요. this process, 이 this process 뭐예요? 이 this process 뭡니까? 여기지.
이렇게 인코드 하러 가는 요 프로세스를 얘가 regulate 한다. 인 거죠? 맞습니까? 요 regulation인 거예요. 무엇을 regulate 하나 봤더니 protein encoding genes가 RNA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프로테인 만들러 갈 때 그 과정을 regulate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by 방법입니다. 방법. Binding to the messenger RNA. Messenger RNA에 붙어서. Messenger RNA 이 그림에서 보면 누군 거예요? 얘예요. 얘가 messenger RNA죠. Messenger RNA 왜? 플랜을 가지고 가니까. 정사진을 가지고 가는 거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Making it inactive. Inactive 점백이 두 번째 거. 활동하지 않게. 그러면 inactive 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못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크로 RNA의 역할은 regulate은 어떤 쪽인 거예요? 만들지 못하게 하는 쪽인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서 relation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 리딩 배울 때 봤습니다. 그러면 RNA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로 RNA가 있으면 프로테인은 안 만들어져. 이 관계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네. More micro RNA means less of protein. 요 관계. 반비례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The protein in question.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topic에 여기서 in question이니까 위에 in question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저기 RNA가 많으면 프로틴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Vice versa. Vice versa 점백이 세 번째 보세요. 반대도 또한 같습니다. 마이크로 RNA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로테인은 늘어나게 되죠. 이 관계를 이해해야 그 다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파라그래프 가니까 어떻게 돼요? This regulation.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regulation이에요. 이거 밑줄 치면 이제 우리 밑줄에 들어가 있죠. 4번입니다. 스시스 있겠죠. 주체로 들어가야 되는 게 프로세스 뭐죠? 그 프로테인 인코딩 진 요 얘기 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써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in response to respond 하는 거죠. Environmental stimuli. 자, 그러면 여기서 this regulation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 이제 regulation을 가지고 topic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새로운 paragraph로 이제 띄어서 생각한다면 요게 지금 새로운 topic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게 이제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죠. 이 regulation은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자극에 반응한다. 반응합니다. 반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change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arth Respond 할 때 얘가 Uptake 하기도 하고 Release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변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한다. Topic Sentence가 Instead 다음에 있는 거죠. Instead 다음에 여기가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죠. 하고 어떻게 Regulate 하는지를 뒤에서 보여준 거죠. 요 처음 패러그래프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렵고 기능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this regulation이 첫 문단의 요지예요. Newly discovered genes가 regulation을 해요. 그게 하는 newly found 그 진스가 regulation 하는 그 regulation이 그것이 또 환경에 따라 변한대 라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환경 자극에 따라 변한대. 자, 보겠습니다. Sometimes the response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seem to be passed down generations 후대에 이어집니다. In appearance 아주 명백한 defiance of 반대인 거죠. Conventional generic theory와 반대로. Generic한 theory는 뭐예요?
이거 그냥 유전이 결정된 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환경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에서 두 개의 쌍대의 그 티어리가 있죠. 한쪽은 유전적인 것이 고정되어 있다. 한쪽은 환경에 따라 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거와 달리 이제 against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환경에 따라 작용을 하고 그것이 후대에 이어진다라는 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주요한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best known example이니까 지금 앞에 첫 번째 문장이 topic sentence고 요지로 본다면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까지 사실 들어가 줘야 해요. 근데 넘버 원에 이렇게 정보라고 한다면 가장 프라이머리 하게는 환경에 반응한다가 돼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유전이니까 후대에 이어지는 거죠. 자, example이 in couples comes from Netherlands인데 요거 이제 구문에 들어갔습니다. 구문 그 뭐죠? 문제에 들어갔었죠? which에서 문장 합치기 하시라고 한 거예요. 페민을 1994년도에 겪었대요. 요 전쟁 때. 그냥 이제 그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사죠. 자, 그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famine이에요. famine은 뭐랑 연결시켜야 돼요? 갑자기 기아 기근이 나왔네. 뭐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시킬 건 우리 앞에서 뭐밖에 없어요? 진하면 프로테인인 거잖아요. 그죠? 프로테인이 적은가 보다. 프로테인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children, 얘는 starves mother 에서 태어난 얘는 뭐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 앞에까지 주어. 그러면 starved는 famine하고 연결이 되죠. As might be expected, 기대되듯이 smaller than usual. smaller 무슨 뜻이에요? less protein이에요. 아, 그래서 프로테인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문맥에서 연결될 게 프로테인밖에 지금 없잖아. 우리 몸하고 run the body 했죠. 위에 보면. 요 프로세스. 프로테인이 run the body예요. 몸을 작동시키는데 몸이 지금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인이 적다라는 얘기지. 적다라는 얘기. 동공 흔들린다. 맞습니까? 그래서 맨 첫 문단의 전제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예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랑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과 관련된 거고 몸이 작다라고 하면 less protein이 되는 거지. 프로테인이 적은 게 되는 거죠. But the children of those children, 이 those children 밑줄 치면 누구예요? Starved mother한테 born then. born 돼서 usual보다 더 작은 아이들, 얘네들. 얘네들한테서 태어난 children들은 또 적대. 이 얘기가 뭐예요? 왜 이 얘기 났어요? pass down. pass on 되는 거. pass down. pass on, pass down 다 이제 그 주다. 후대에 이어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Experiment carried out on mice confirmed these observations. 밑줄 치면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이 내용이겠죠? 페미닌을 겪었던 뭐 이 내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example 이 observation은 관찰, 관측,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example 부분 영역이 전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paraphrase 해주시면. 자,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여기 topic sentence랑 밑에 두 번째 block에 있는 topic sentence를 합쳐주면 이제 요지가 되겠죠? 썼어요. 자, 타이틀 적은 거 보세요. 이미 하셨겠죠? 롤이란 말이에요. Recently discovered를 identified예요. 어떤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식별해냈다고 보기 때문에 identify라는 것으로 paraphrase를 해보았습니다. 찾아낸 것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예요? protein encoding 진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비해서 newly discovered 된 진이 있는 거죠. 얘가 핵심적인 역할은 regulation 하는 것이고 얘는 환경적인 stimuli에 작용을 한다고 두 번째 그 문단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unlike하고 oriental을 적어준 셈이에요. 지금. 기존의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newly found를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newly discovered 지인의 역할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core element이죠. 걔가 regulate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리엔터로 주었던
기존의 그 인코딩 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반돼서 이게 지금 비교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와 프로테인 인코딩 진이라고 만들어진 거 conventionally known 했던 거 얘와 달리 recently identified many genes 이게 지금 키워드를 했던 거죠. turn out to regulate 그렇게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 this process를 채워준 거죠. 프로테인 인코딩 프로세스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럭에 있는 거 넣어줬습니다. responding 뭐뭐 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런 구문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게 돼요. 압축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to the environmental stimuli를 뭘로 바꿨어요? general term conditions로 바꿨습니다. general term에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이 this adjustment라고 하나 더 썼어요. this adjustment는 뭘 받은 거예요? responding 하는 거, 요 responding 하는 거 있죠? 요것이 pass on 된다. 라고. 근데 만약 여기까지만 써줘도 오케이. 만약 요약을 쓰면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요지를 쓰면 요것까지만 써도 오케이. 왜냐하면 conditions에 반응한다까지가 topic sentence에 있었죠? 그렇게 더 자세히 해준다면 pass on까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끝났고요. 한 반쯤 끝낸 것 같은데 한 분만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스트레스 시티로 되어 있죠.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다 채웠습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원인을 보여주다 시사하다가 임플라이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것들 우리가 계속 이제 내용 이해했던 것들을 패러프레이즈를 하시면서 다시 레퍼런스 체크를 하시고 지금 요 부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에요. 요거 정도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라인 바이 라인 그 해석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보면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이어가면서 이해하는 거 그걸로 좀 충분히 해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시면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한 번역을 또 드리겠죠. 1.4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다 이어서 써머리 하면 얘는 좀 길게 나오겠네. 그죠? 써머리까지 이제 셀프 스터디나 스터디넷에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1.6을 갈 거고 셀프 스터디는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셀프 스터디를 1.3을 바이올로지를 드리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한 템포 쉬게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드릴 테니까 지금 1.6도 좀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이제 1.5 잘 복습하시고 형상평가 대비하시고 단어는 1.4랑 같이 낼게요. 셀프 스터디 한 거, 다음 주에 1.6하고 1.4 같이, 단어랑 이제 시험 볼게요. 1.4. 사전과제 답안에서, 이제 요지랑 요거 드렸고, 확인학습 문제 하나, 밑줄 문제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스터디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뒤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학습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제공 드린 걸로 할 거고 만약 서술형 문제로 나의 중에 이제 모의고사 형태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전체 문항 개수를 보고 제가 결정을 할게요. 그 대신 다음 주 형성평가에 단어나 이런 것들은 좀 포함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